날이 상당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마다 각각 취미생활 한 가지씩 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집콕 시대에 걸맞게 오늘은 겨울철 대명사 취미죠. 바로 뜨개 현장으로 함께 가볼 텐데요. 제 두툼한 손으로 함께 한땀한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뜨개질의 현장 출발하시죠. 서귀포시 중앙로의 한 수혜점입니다. 시대에 따라 늘기도 하고 줄기도 했지만 이곳에선 늘 뜨개질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수혜점 운영자는 뜨개질 경력 50년의 고수랍니다. 이제 벌집 할 거거든요. 네. 벌집 하는데 요거는 보세요. 네. 1번, 2번 코를 뒤로 빼고 1번, 2번 코를 뒤로 빼고 예, 3번 코를 뜬 다음 빼둔 코를 뜬다. 이거 이렇게 하면요 벌집 하나가 나와요. 예, 아까 요거 이렇게 밑에 벌집 밑에 모양. 예, 요거 밑모양. 네네. 예. 초보자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기본. 다양한 디자인과 도안을 연구하며 작품을 만드는 자부심이 크다는데요. 코로나 시대 맞춤형 취미로 이만한 것이 없답니다. 요거는 무늬 바늘. 요거는 무늬 바늘. 예, 무늬 할 때 이렇게 옮겨 놓았다가 옮기는 거고. 네. 요거는 코 바늘. 코 바늘. 코 바늘 이렇게 코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코 바늘. 혹시 이거 외에도 뭐 다른 바늘이 또 있을까요? 다른 바늘은요 여기 마무리 할 때 쓰는 바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늘인데 좀 큰 바늘이에요. 돌바늘. 예, 이런 굵은 실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건 이제 기능은 마무리할 때. 예, 마무리할 때. 요거 등판 뜨고 그다음 앞판 양쪽 뜨고 소매 따로 뜨고 이거 후두는 가장 나중에 이렇게. 그렇게 붙인 거예요. 시작부터 쭉 간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붙여 가지고. 네, 이것도 그런 거고요. 이것도 다른 느낌. 예, 이거는 무늬가 없이. 뜨개질에 도전하기 위해 실을 사거나 배우려는 분들에게 직접 만든 도안과 디자인을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뜨개질 도안은 건축 설계도와 같이 정확함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보람과 소소하게 느끼는 즐거움도 큽니다. 이게 수학적이라 가지고 저도 이거 계속 이제 계산을 하면서 뒷판을 등을 딱 뜨고 나면은 목은 몇 코를 파야 된다. 소매는 몇 코가 필요하다. 이거는 계산으로 들어가는데 계산기 딱 하나 잘못 눌렀다가는 그 옷을 못 입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아주 까다롭게 저 처음에 오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아주 까다롭게 가르칩니다. 진짜 까칠할 정도로.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회원님은 지금 어떤 걸 뜨고 계시는 거예요? 제 거요. 본인 거요? 이런 이 스타일. 요것도 지금 이제 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오. 아니 이게 손쉽게 밖에서 구매해서 입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직접 만드신 이유가? 밖에서는 이렇게 뜬 거 안 파니까. 안 팔아요? 네, 안 팔죠 당연히. 이거 뜬 거 저기 사서 입으려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감만 주고 내가 짜서 입는 거니까. 아, 요거 이제 밖에서 이 기성품이랑 비교해 봤을 때 손수 만드신 게 뭐 이런 건 좀 참 좋더라.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 이거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되게 대단하게 봐요. 어떻게 그걸 짰냐고. 되게 예뻐하고 되게 부러워하고. 근데 기성품은 안 그러거든요. 이 딱 하나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입었던 거 보면은 이게 수제품이다, 기성품이다. 이 구분이 대충, 딱 가시나요? 네, 대충 알죠. 어떤 점에서 그런 걸 느낄까요? 아, 이게 보면은 딱 이게 뜨개질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보여 뒤로 해도 이게 꾸며진 거 이런 거랑 다 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요거 하시면서 뭐 어떤 생각 하시면서 좀 한코 뜨시는 거예요? 아, 생각보다 마음을 생각을 좀 비우려고 하는 편이에요. 요즘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냥 마음을 좀 비우고 머리를 좀 비우려고. 머리를 비운다는 건 약간 좀 이제 이 스웨터의 목적이 아니라 뭔가 좀 스트레스 해소 기능도 그렇죠. 있나 봐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거를 잔념 같은 거를 여기서 많이 이제 해소시켜서 서로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한혜리 씨도 요즘 뜨개질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데요. 에리 씨의 뜨개질 선생은 바로 유튜브. 완전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잘 떠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유튜브 보면 되게 상세하게 정말 초보자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상세하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다 보니까 저도 익숙하게 좀 그게 좀 빠져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달 정도 됐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 완성된 작품이 어떤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요, 저희 막내 딸 모자를 이걸 떴었죠. 아, 귀엽다. 이게 처음 하신 거죠? 네. 이야. 이거는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커진다가 이렇게 쭉 내려온 건데 얘를 자꾸 불렀죠. 불러가지고 머리통 사이즈를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맞춰보면서 이렇게 사이즈 돼가지고 만들었어요. 아이들의 방한용품 가방을 분실하면서 뜨개질을 시작하게 됐다는 에리 씨. 목도리며 모자, 장갑 등 엄마가 직접 떠준 겨울용품은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데요. 에리 씨 자신에게도 어머니와의 옛 추억을 떠올리는 소중한 시간이 됐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뜨개질 옷을 자꾸 주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뜨개질 옷 안 입고 나는 사고 싶은데 왜 자꾸 뜨개질해서 주냐고 이랬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옷이 좀 좋고 좀 추억이 남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옷들을 많이 니트 많이 떠주셨어요. 니트 스웨터 같은 거 많이 떠주셨고 스웨터랑 한번 이제 치마를 떠줬는데 치마가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검은색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막 안 입겠다고 울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참 그리운 것 같아요. 제가 그 가장 뭐 사면 더 예쁘고 그런 것도 없잖아 있죠. 하지만 그 제가 이제 애들한테 직접 제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보람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신랑이 머리가 커요. 그래서 맞는 모자를 안 써봤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큰 모자의 느낌이 어떤 건지 보여준 마 이렇게 해서 좀 크게 떠주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희 애들은 또 엄마가 떠준 거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 좀 애가 좀 기분 좋아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들도 좋아해요? 네, 한결이 특히 큰 애는 더 좋아하고요. 뭐 뜨고 있어 엄마가 뭐 떠? 이거 놔주면 안 돼? 이거 나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둘째도 덩달아서 나도 쓸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같이 쓰고 그래요. 얼마나 좋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15, 16년을 입어도 부풀도 안 생기고 줄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요즘 나오는 그 예. 또 그 대신 또 옛날보다 가볍고. 경제성과 실용성, 게다가 따스한 사랑의 온기까지 더해주는 뜨개질. 그 오래된 매력적인 취미생활로 몸도 마음도 힘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해보면 어떨까요?